오늘은 정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네. 건강의 숨은 지배자라고 불리는 이 췌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췌장 관리법 알아볼게요. 방송 보시다 궁금한 점은 티버스로 문의해 주세요. 그러면은요, 앞서 말씀드리시고 이게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만 췌장이 위험한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누구라도 췌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췌장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 호르몬의 창고 췌장은 네. 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이러한 장기다. 호르몬의 창고 췌장은 일단 약해지면 기력이 뚝 떨어지는 그런 중요한 장기다. 아니에요. 호르몬의 창고 췌장은 네. 약해지면 네. 폭삭 늙는 장기다. 췌장이 늙으면 전체가 확 늙어버리고. 두 분 말씀에 차이점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약해지면 뭐 안 좋아진다 이런 아니, 의미잖아요. 중요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중요하다. 네. 네. 중요한 장기다. 어떤 장기인가. 100세 건강 수명을 좌우하는 장기다. 그러니까 췌장이 건강해야지 장수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건강 교수님. 수명. 자, 우리 몸에 중요하지 않은 장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췌장만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네. 100세 건강 수명을 좌우하는데 췌장이 매우 중요한 장기인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앞에 말씀 주신 것처럼 췌장은 내분비 기능과 외분비 기능을 전부 담당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 화면에 보이시는 랑게르한스 세포라는 섬이라는 것이 있는데 섬이요? 이것이 섬처럼 여러 내분비 세포들이 뭉쳐있는 곳입니다. 이게 췌장 전체 부피의 5%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이게 베타세포, 알파세포 같은 여러 세포들에서 인슐린, 글루카곤, 소마토스타틴 같은 여러 호르몬들을 분비해서 우리 몸의 굉장한 대사들을 아주 미묘하고 복합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췌장을 우리 몸의 내부 오케스트라 지휘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췌장은 우리 몸의 건강 장소에 굉장히 중요한 장기가 맞습니다. 그렇군요. 오케스트라 지휘자인 만큼 좀 잘 모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췌장은 한국인이라면 이러이러이러이러한 장기다. 이건 확실합니다. 네. 한국 사람들은 뭐 밥 먹고 떡 먹으니까 네. 더 혹사당하는 장기다. 이를 많이 하지. 아니에요. 췌장은 한국인이라면 서양인보다는 작기 때문에 네. 목 교수님처럼 이렇게 크면 췌장이 클 거 아니에요. 네. 저처럼 이렇게 작으면 장기가 작을 거 네. 아니에요. 췌장은. 네. 진짜 작은 장기다. 김현영 씨, 오늘 정답 컨닝하셨죠? 아니, 너무 잘 맞히셔가지고. 아, 진짜 정답이에요? 가까운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선천적으로 작고 취약한 장기다. 맞추셨어요. 진짜. 작고 기능도 좀 덜하다는 얘기 사실인가요, 이 교수님? 얼마 전에 좋은 연구가 나와서 췌장 한국인들은 서유럽 사람들에 비해서 췌장의 크기도 좀 작고 12% 정도 작고 췌장의 기능도 36.5% 정도 떨어져 있다는 보고가 된 바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대규모 국가 단위 연구는 아니기 때문에 네. 완전히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전반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수긍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마른 당뇨가 많은 것도 이러한 크기가 작고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원인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타고나기를 작다고 하니까 왠지 좀 억울해지는데 이게 진짜 유전적으로 서양 사람들보다 우리가 체구가 작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오랜 세월 굳어진 생활 환경 때문인지 이것도 궁금하네요, 교수님. 두 가설이 어느 정도 둘 다 받아들여질 만한데요. 사실은 한국인의 특이적인 어떤 유전자가 있어서 췌장의 부피도 작고 기능도 떨어진다라는 유전자가 아직 발견되진 않았지만 그런 요소가 어느 정도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이제 후천적인 부분인데 네. 통상 이제 서유럽 국가들은 한 1800년대 산업혁명기 우리 같은 경우는 한 1900년대 중후반 이후로 이제 극빈곤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한 150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는데 그 기간 동안 이제 대대로 이제 후성 유전적으로 극빈한 상태에서의 췌장으로 네. 적응된 우리들과 또는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한 상태에서 적응된 서구 사이에서 아무래도 기능적으로 이제 후성 유전적으로 어머니로부터 췌장의 기능 혹은 인슐린 분비 기능이 쌓인 것이 지금 차이가 됐다고 보고는 있는데요. 네. 다만 우리도 이제 선진국이고 식생활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서구하고 비슷해졌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 세대 혹은 그 다음 세대부터는 췌장의 부피나 기능이 별 차이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의 신기하다. 입맛은 급격히 서구화가 됐는데 췌장은 아직 따라오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만큼 좀 신경을 써서 살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췌장은 아파도 증상이 없고 이러이러이러한 장기다. 네. 췌장은 아파도 증상이 없고
안 아파도 증상이 없고. 아,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의문스러운 장기다. 아, 아니에요. 췌장은 아파도 증상이 없고 무신경한 장기다. 무심한 장기. 무심한 장기. 아파도 증상이 없고 무심한 장기다. 무심한 장기. 그럴싸한데 네. 자 한번 공개해 봅니다. 췌장은 아파도 증상이 없고 암이 생겨도 진단이 쉽지 않은 장기다. 실제로 80%까지 망가지도록 증상이 없다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박 교수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췌장을 침묵의 장기라고 이제 우리가 말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췌장에서 생긴 췌장암을 침묵의 암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앞에서 그 옥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췌장이라는 거는 기능이 100% 있어야지만 전체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췌장 기능이 한 80%가 다 망가져서 겨우 한 10%에서 20%만 있어도 췌장 기능을 다 충분히 할 수 있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췌장 기능이 10%하고 20%만 있어도 췌장 기능이 어느 정도 다 유지가 되기 때문에 당뇨가 생기다던가 아니면 소화불량이 아주 심하게 온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이미 췌장이 거의 다 망가져서 췌장 기능이 거의 없어질 때 바로 생기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증상 때문에 췌장암도 바로 우리가 초기에 발견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 듣다 보니까 지금 내 뱃속에 있는 췌장은 잘 기능을 하고 있나 좀 검사를 해보고 싶은데 걱정돼요. 어떤 검사를 하면 췌장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이제 복부 초음파 그 검사가 사실은 제일 간단하고 제일 편리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췌장이라는 거는 그 위 뒤에 그 등뼈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복부 초음파로는 비만한 사람들은 저희가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 내시경처럼 내시경 초음파라는 거가 최근에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내시경 초음파라고 하는 거는요. 말 그대로 내시경과 위 내시경과 그다음에 초음파를 같이 합쳐져서 위 내시경을 하듯이 이렇게 그 윗속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몸속 깊숙이 있는 췌장하고 담낭 있는 질환들을 저희가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러한 복부 초음파 CT뿐만 아니라 내시경 초음파를 이용을 해서 췌장을 검사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췌장에서 생긴 이런 물혹이나 암들이 진짜로 안 좋은 건지 아니면 놔둬도 좋은 양성 종양인지를 저희가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직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런 내시경 초음파를 이용을 해서 조직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는 이런 췌장을 진단하고 그 검사하는 게 조금 더 용이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요 췌장 내시경 초음파도 위 내시경처럼 수면해가지고 입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건가요? 네, 그 위 내시경처럼 똑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내시경하고는 조금 다르게 그 췌장 전체 머리부터 몸통 꼬리 부분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몸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완전한 수면 내시경이 아니라 조금 그 얕은 수면을 하기도 합니다. 생으로 너무 힘들겠다. 그렇군요. 우리 몸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췌장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게 놀랍네요. 우리가 췌장에 주목해야 할 이유 이어가 볼게요. 네 번째입니다. 나이 들면 췌장도 늙는다. 무슨 무슨 주의군. 아 이건 뭐 가장 무서운 게 암이니까 췌장암 주의군. 암입니다. 췌장암. 네. 제가 볼 때 췌장염 주의군일 것 같아요. 조금 약하게 가시네요. 췌장암 너무 무서우니까. 네, 췌장암 너무 무서워. 췌장 한번 볼게요. 자, 70세 이상이라면 췌장암 주의군. 그봐, 암이 무섭다. 아 무섭고도 서글픈 얘기네요. 예,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췌장암의 발생률은 증가합니다. 2020년도 국민건강보험 자료에 의하면 췌장암 환자의 30.1%가 60대였고 70대가 29.7%, 80대가 16.9%로 우리 전체 췌장암 환자의 70% 이상이 60대 이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나이가 든 사람에서 췌장암이 늘어나는 이유는 일단 고령 인구의 증가를 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식생활 변화에 의해서 비만이나 당뇨병 환자가 많아졌다는 거, 그것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저 자료 화면 지금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보시면요. 30대와 60대의 췌장 크기 차이가 보이시죠? 쪼그라들어. 네, 이렇게 췌장 노화가 되게 되면 당대사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혈당도 오기가 쉽고 피로하고
또 소화 효소의 분비도 줄어들기 때문에 영양 결핍도 생기기 쉬워집니다. 그렇군요. 방송 보시는 우리 어르신들 특히나 주의하셔야겠고요. 마지막 거 한번 열어볼까요? 췌장암은 이것이 가장 높은 치명적인 암이다. 그 치명적인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늦게 발견하는 말기암이 가장 높은. 제가 볼 때는 안타깝지만 췌장암은 사망률이 가장 높은 치명적인 암이다. 췌장암이 무서우니까. 네, 췌장암 너무 무서워. 무서우니까 한번 열어볼까요? 네. 사망률, 재발률이 가장 높은 치명적인 암이다. 그러니까 현대의학이 이렇게 발달을 했는데도 사망률이 이렇게 높아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2019년도 국가암 등록 통계 자료에 의하면 췌장암의 5년 생존율은 13.9%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췌장암을 진단받고 5년 이내에 10명 중 9명이 돌아가셨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췌장암의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얘가 진단이 쉽지가 않아요. 일단 초기에는 증상이 없고 이 췌장 자체가 뱃속 깊숙이 다른 장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단하기가 어렵다는 면이 한 가지 있는데다가 또 췌장암이 증상이 나타나서 우리가 진단이 되면 이미 다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고야. 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10에서 20%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췌장암 자체가요, 굉장히 악성 활성도가 높아요. 그래서 전이가 잘 되고 멀리멀리 퍼지기 때문에 치료가 어렵고 수술을 하는 경우에도 이게 췌장 자체가 주위에 혈관하고 주요 장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술한 경우에도 재발률이 80에서 90%가 되는 너무 치명적인 암입니다.